Sí, nah, yo, depe ikan juga kamu gimana? Halo, 냉동 보관했던 실라켄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실라켄스. 이번에 공개된 것은 2007년 5월 마나도 앞바다에서 잡힌 실라켄스다. 지구상에 생존하는 동물 중 가장 오래된 척추동물인 실라켄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된 것이 200여 마리에 불과한 희귀 물고기다. 3억 6천만 년 전 화석 속의 모습 그대로 진화를 멈춘 실라켄스가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1938년 남아프리카 코모로 해안에서였다. 이후 간간이 발견 소식이 이어졌지만 아프리카 외에 실라켄스가 발견된 곳은 슬라웨시 섬이 처음이다. 이 실라켄스는 슬라웨시 섬에서 10년 만에 발견된 두 번째 실라켄스다. 발견 당시 전 세계 뉴스에 등장할 정도로 큰 화제였고 이 물고기에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졌다. 해부에 앞서 외양부터 정확하게 기록한다. 1미터 넘는 몸 길이에 무게도 성인 남자와 맞먹는다. 실라켄스의 외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느러미다. 보통 어류의 지느러미와 달리 단단한 뼈가 들어있는 실라켄스의 지느러미는 개수도 일반 물고기보다 많다. 몸통과 연결되어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꼬리 지느러미도 실라켄스의 특징이다. 실라켄스는 번식 방법도 일반 어류와 다르다. Bertelur, iya. Di dalam atau di luar, tapi ini dia seperti manusia. Jadi embrio, kemudian dia melahirkan. Iya. 깊은 바다에 사는 실라켄스가 어떻게 이곳 연구실까지 오게 된 것일까? 실라켄스가 잡힌 곳은 마나두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다. 2007년 5월 19일, 어브라하마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홍어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 낚시에 미끼를 끼어 던지자마자 곧 입질이 왔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달랐다. 그라키라 3 menit. Pancingnya seperti ada yang terkait. Kami menyangka itu karang. Ternyata serta diangkat. Jadi tiga kali berhenti diangkat, tapi tidak ada gerakan ikan itu, tidak ada gerakan, hanya diam. 줄을 끊고 달아날 수도 없게 낚싯바늘은 하필 실라켄스의 혀에 걸렸다. 그물망으로 끌어올린 것은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그가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였다. 란타스 ikan itu dikeluarkan dari perahu, dibawa ke darat. Di sebelahnya ada sumur. Malah di situ hampir dipotong ikan itu. Tetapi ada satu warga masyarakat, Bapak Darwin, ternyata dia pernah melihat ikan ini di Fakultas Teknik di Mapala. Ada posternya besar. Dia datang, dia bilang ikan ini adalah ikan raja laut. 드디어 신라켄스의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우선 조심스럽게 몸에서 내장을 분리한다. 내장과 함께 달려 나온 것은 알 덩어리. 임신 중이었던 암컷의 배 안에선 타쿠공만한 알이 27개가 나왔다. 신라켄스는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켜 새끼를 출산한다. 내장 기관 중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기름층. 여기엔 이유가 있다. 신라켄스의 내장은 다시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졌다. 현지 연구소를 비롯 정부와 협약을 맺은 일본과 유럽 등 해외 연구소로 보내질 예정이다. 신라켄스의 DNA는 진화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실리칸 ini jenis yang purba ini ini bisa menyambung dari evolusi makhluk hidup. Kemungkinan ada bagian yang bisa ditemukan sehingga ada hubungan secara ilmiah bahwa makhluk hidup sekarang ini yang sudah modern termasuk manusia itu berasal dari makhluk hidup yang sederhana sekali. Yang makhluk hidup satu sel. Nah, ini story dari evolusi yang belum terjawab. Sehingga ikan yang jenis purba ini sangat menarik diteliti semua bagian-bagian tubuh, genetiknya, DNA-nya nanti dihubung-hubungkan dengan sejarah evolusi makhluk hidup termasuk manusia. 연구 목적을 위한 해부가 끝난 후 위형 복구 작업이 이어진다. 자연사 박물관 전시를 위해서다. 희귀어 신라켄스의 모형을 원하는 곳이 많아서 모형 제작을 위한 석고틀 작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특별한 물고기를 다루는 전문 인력은 모두 수도 자카르타에서 파견됐다. 지느러미 끝. 물갈퀴 하나라도 다칠세라 만전을 기하는 조심스러운 손끝.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드디어 잘 마른 석고틀을 떼어낼 시간. 다행히 비늘무늬까지 또렷한 석고본이 완성됐다. 수억 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다를 지켜온 신라켄스. 인류에게 귀중한 연구 자료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